금속을 뜨겁게 달구었다가 식히는 과정을 전문 용어로 열처리라고 하는데요. 전남 유일의 금속 가공 열처리 지원센터가 광양 익신산단에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계와 금속 부품을 만드는 광양의 한 기업.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으로 물품을 납품하는데 천여 가지가 넘는 부품 대부분이 열처리가 필요합니다. 열처리는 금속을 다양한 온도로 가열하거나 냉각해 단단하거나 질기게, 강하게 또는 연하게 그 강도나 성질을 바꾸는 공정으로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술로 평가받습니다. 현재 전남에는 이 공정이 필요한 기업이 100여 곳이 넘지만 그동안 진공과 질화 등 고급 열처리를 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산이나 김해 등 다른 지역으로 제품을 보내 열처리를 한뒤 다시 받았는데 짧게는 사흘, 길게는 한 달이 넘게 걸리고 물류비도 추가되다 보니 열처리 공정만 1년에 100억 넘게 드는 기업도 있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물류비도 많이 들고 해서 우리가 가공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부산이나 김해에 턴키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처리가 있는 제품은 결국 제품 원가가 높아 이윤이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작업을 빠르면 하루 안에 처리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유일의 열처리 지원센터가 광양 익신산단에 문을 연 겁니다. 생태계 고도화와 신성장 산업 창출을 위해서 총 110억 원을 투입해서 열처리 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됐습니다. 저희 센터에는 진공 열처리로 등 열처리 관련 장비 총 7.8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지원센터에는 금속 표면에 질소를 침투시켜 금속을 오래 쓸수 있게 만드는 플라즈마 질화로와 진공 상태에서 열처리하는 진공 열처리로 등 고급 장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또 무산화 침탄 열처리로와 대차식 열처리로, 그리고 각종 전처리 장비도 있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는 앞으로 중대형 부품의 열처리 장비와 분석 장비를 구축해 나가고, 지역 기업들을 위해 시제품 제작과 열처리 기술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금속 가공 열처리 지원센터가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서 전남 열처리 산업에도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